나 혼자 아닌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장 매매 좀 어떠셨나요? 미국이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러한 훈풍이 오늘 장 초에 우리 시장에 탄력을 더해줬지만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들썩이는 장세에도 움직이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제2차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풍이 기대되고 있는 건설 기계 업종들 오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빠르게 체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포함이 되어 있는지 중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고요. 비전 경제 연구소 김승준 부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금요일 뭐 시장 자체도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이었다가 이제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다소 좀 요 근래 들어서 지루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은 다소 이제 매매하는데 지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관망 위주로만 좀 지켜보시면서 또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 리스크 종목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3월 24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NX가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15%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돼서 중간 점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공략주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작은 정보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월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드리고자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3일 남았는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소감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10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또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보다 자세한 방법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주식 파트너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와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 번호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적으시고 발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을 김승준 부장님께서 알려드립니다. 노란톡을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장 긴급진단 시작입니다. 오늘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상승세가 바로 꺾이면서 등락을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오늘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상승 시작한 코스피, 장 초에는요 3054선으로 시원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갔는데요. 결국에는 2시 구간 기관이 매도폭을 넓히면서 0.16% 하락한 303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은 종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장 초부터 3천억 원가량 시원한 매수 우위를 보여줬던 개인, 결국 장 막판 6,700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매도에서 막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7,1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줬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오늘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960선 넘으면서 출발했던 지수, 장중 힘겹게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시 구간 하락 반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0.27%가량 하락한 95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종일 나홀로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72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던 개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0억 원, 14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추려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좀 특히나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뭐 정치, 테마, 조선, 기자재, 그리고 뭐 건설기계 좀 다양한 움직임의 강세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양시장 뭐 외인들이나 기관들 주도하에 이제 지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외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계속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일 이제 그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다소 이제 그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이 조금 드는 게 근래 들어서 이제 그 2호 저항이죠. 여기 자리 이제 3070선에서 계속 저항받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조금 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되지만 이슈가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이 또 외인들 기관들이 차익 실현이 이르는 만큼 조정도 일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외인들이 선물 매수와 콜 옵션, 풋 옵션을 이제 동시에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종목들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상승으로 진행될 때도 좀 방망이를 좀 짧게 대응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3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는 커피 쿠폰 이벤트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뭐 이야기 담아주시면 좋은데요. 김승준 부장님 성함 넣으시면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번에는요. 저희 공략주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시간 빠르게 가져볼게요. 제가 오프닝 때 NX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3월 24일 날 공략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목표가에 달성을 했고요. 목표가 그 이상으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15%의 수익률. 정말 두 자릿대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수급적으로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서 보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일단은 뭐 오늘 금일 종가가 2,240원에 마무리됐습니다만 일단 분봉상에서 봤을 때도 아직 크게 뭐 대량 수급들이 대량 음봉이 이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아직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금일 고점 부근이죠. 고점보다 살짝 높은 부근으로 해서 2차 목표가를 2,41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말고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솔로엠이라는 종목인데 26일 시초가로 매수를 하게 됐으면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단 보유는 네.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단 네. 지수의 흐름상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자르고 익절을 하고 좀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앞서 판단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좀 짧게 방망이를 잡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솔로엠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도 이제 전거래에 이어서 금일도 이제 수급이 들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일단 저항 걸리는 자리 때문에 시장에 약간 또 조정이 있을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를 항상 고집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항 걸렸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과미수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목표가 고집하지 않고 이길 27,500원까지 상승을 한다면은 일단은 전량 익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사실 무작정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략 좀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전화상담, 문자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다 단단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공략주를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중간 점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 있고요. 문자상담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입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방송에만 김승준 부장님 보는 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어요. 샵 3772번에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단 세 글자 김승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부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3월 한 달간 진행 중인 커피 쿠폰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이 사랑에 보답드리고자 매일 10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걸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뭐 고민이나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되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오늘도 역시나 10분 추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문자 전화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 받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읽어볼 문자는 1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엔텔스 6,700원에 30%를 담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6,700원이시면 오늘 수익폭이 더 커지셨습니다. 5%가량 상승하면서 8,000원 그 바로 아래 호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7,990원에 종가 안착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4차 산업의 뭐 핵심 기술인 네, 사물인터넷. 맞습니다. 사물인터넷 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5G이기도 하고요. 현재 자리에서 뭐 수익 중이시고 그때 이제 전 거래일 기준에서는 네. 무상증자 때문에 이제 그 대파락이 나왔었습니다만 네. 현재 자리에서 뭐 금일 같은 경우도 5% 정도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인들이죠. 외인들 자체도 금일 뭐 외인들이 뭐 그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5G 섹터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5G 투자 확대 본격화가 이제 된다고 해서 일단 뭐 24일 날이었죠. 뉴스가 아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좀 상승한 모습도 나왔고요. 현재 자리에서 그래서 추세 전환 시도 중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의미에서 고점 부근이죠. 지지를 받았다가 이제 실패했고 저항받았던 자리. 그래서 목표가를 8,53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뭐 전일 금일 기준으로 해서 보시더라도 딱 그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게 요 자리죠. 그 전 직전 저점 자리들, 그다음에 이제 돌파 못 했던 자리들 다시 지지받았던 자리들. 그래서 이제 하락 시에는 7,500원 이탈했을 경우에는 전량 익절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5G 관련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현명하게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해 볼 문자는요. 어떤 걸 할까 좀 보다가 03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엔지 19,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비중이 꽤나 크세요. 5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뭐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이 19,000원이라는 매수가가 만약에 2월 중순에 매수를 했으면 지금 수익을 한 번도 못 보고 계신 네, 거거든요.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비중도 크신데. 일단은 뭐
일단 결제나 아니면 보안 관련주들이 네. 일단은 공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일부 이제 한 번씩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민엔지 네. 역시도 일단 공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상승해 하셨을 때 사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외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들은 여전히 이제 그 관망 구간에서 계속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종목 자체도 일단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소 좀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비중 자체도 50% 좀 많이 들어가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직전 저점 부근입니다. 이 자리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손절가는 16,1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승할 때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한번 상승은 나오지만은 이제 매물대가 겹겹이 있는 만큼 동사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한 저항대 이 자리죠. 다소 이제 매수가보다야 조금 아래긴 합니다만 반등할 때는 또 강한 종목이기도 하니까 직전 여기 강한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해서 반등 시에 이제 비중 축소하는 의견으로 해서 18,500원으로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항대 자체의 매물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 역시 저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담이 진행이 되는 동안 또 문자가 접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어떤 문자 왔는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08번님, TSI 20% 있고요. 잘 부탁드린다고 문자해 주셨고 3270번님, 현대제철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고점인가요? 오늘장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이러면서 매수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셨네요. 0656번님, 안녕하세요.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문자를 보냈는데 뽑히질 않네요. 대한항공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5694번님, 김승준 부장님 안녕하세요. 주식 시작한 지 한 달째인데 현대바이오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 궁금증이 오늘 좀 많습니다. 그리고 4182번님, 김승준 세 글자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노란톡 접속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자가 와 있는 가운데 5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라테크가 11,300원에 15%가량 넣고 계시고요.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라서 답답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지금 11,300원이면 만원대에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기도 한데 자동차 부품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 자동차 부품쯤은 괜찮겠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인 그 세종시 관련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이제 세종시 테마들이 이제 다소 탄력이 약한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고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이슈가 한번 나오면은 이제 그 상승을 한번 탁 반등은 나오긴 합니다만 그대로 이제 매물대에서 밀려내려오는 흐름. 물론 이제 여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를 이제 세종시로 완전 이전 뭐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슈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상승을 못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테마의 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상승할 때 보면은 동사가 뭐 이제 10% 이하로 뭐 5%도 상승, 그다음에 뭐 3%도 상승합니다만 이슈가 한번 나오면 이번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겹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또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매수가보다야 살짝 그 윗부분이긴 합니다만 손실 없는 한도 내에서 목표가를 11,500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요. 지금 그 쓰리 바닥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강한 지지를 좀 볼 수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그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손절가는 1,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가 있어도 좀 탄력이 둔화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 있고요. 또 저희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접수를 할 예정이니까요. 진행을 도와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3월 한 달간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3월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김승준 부장님 성함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월요일일수록 좀 당첨 확률, 경쟁률이 좀 낮은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또 전화 접수가 또 들어왔는데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시청자님 고민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선익 시스템요. 선익 시스템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예요. 네. 18,120원요. 18,120원이시고요. 이 종목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여보세요? 아니, 이게 18,120원인데 요새 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 이 종목을 자세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관련 이슈와 함께 체크하면서 가격 전략도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선익시스템, 네, 메타버스 네. 관련. 예, 메타버스 관련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그냥 상승하니까는 좀 매수하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일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에 네. 같은 그 종목들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18,100원 선이신데 그 자리 자체가 일단은 그 이런 그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제 종목을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보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이 왜 상승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테마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뜨면서 일단 이렇게 상승 모습을 보여줬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리는 목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수급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그래도 대장의 역할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상승할 때마다 이제 물량이 조금씩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대량 순매수의 모습도 나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매도 물량도 같이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테마로서 한 번은 다시 재차 상승할 거라고 좀 예상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요 자리에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가장 이제 또,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가 뭐 더 높게 잡아드리면 좀 좋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자체가 이제 강한 저항이니까 반등 시에는 그래서 매수가에 좀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고요. 야, 하락 시에요. 이렇게 지금 그 하락 시에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도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그 라인 때 지지 받았다가 그 라인 때에서 저항 받았다가 또 다시 돌파 흐름 나왔던 그 자리를 해서 손절가를 13,8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내 매수가까지는 언제쯤이나 이게 벌써 한 두 달 됐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목표가까지가 뭐 언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매수가까지 테마 순환마켓 진행이 된다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쉽게도 매수하신 가격의 저항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매수하신 가격을 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손실 최소화로 최대한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저희 상담 잠시 후에 이어갈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저는 초보라서 지금 항상 문의하고, 네. 지금 방금 이거 테레비 보고 이걸 샀는데요. 네. 이거 보유 어느 정도 해서 어느 가격에 나올 수 있는지 그것만 좀. 어떤 종이 괜찮은가요? 바이오 다인. 바이오 다인이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 가격은 저기, 57,500원. 57,500원에 20%요. 20%요. 네, 따끈따끈한 고민을 들고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상장조에 들어가셔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가격 전략 최대한 자세하게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번 달에 상장한 종목. 네, 일단은 네, 동사도 이제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을 할 때 그 네. 업황 자체가 안 좋으면은 그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한참 신규 상장주들이 따상을 하고 SK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요런 관련주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그 타이밍에 상장을 해서 요런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이 약간의 좀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가 따상이나 내지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기술적 대응도 가능하지만은 이 기대치 이상 그러니까 상장의 기대치보다 그 이상을 상상을 했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가 또 더 빨리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단 대량 수급들이 완전히 빠져나갔다라고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반등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신규 상장주들이 반등 나오는 시기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이제 57,000원이시니까 반등도 아마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강하게 나오니까요. 네. 목표가를 강하게 반등할 때 줄이셔야 되세요, 꼭.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네. 64,0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64,000원이요? 네, 64,000원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라인 때 근접하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 자리를 해서 51,000원을 선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1,000원에 좀 팔으라고요? 그렇죠. 이탈했을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주식은 대응이어야 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바이오다인 궁금증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현명하게 잘 세우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1번으로 최대한 빠르게 고민들 덜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김승준 부장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디테일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문자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둘하나하나번님, 모나미를 5,800원에 매수했는데 상담 부탁드린다고 연락 주셨고요. LTC 손절을 해야 될지 손절 궁금증도 문의를 해주셨네요. 은별님 반갑습니다. 영진약품 20%인데 손절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해 주셨고요. 저희 5653번님께서는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부장님.
설명도 친절하시고 깔끔한 상담 주린이 마음 많은 도움 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2267번님, 0535번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3월 한 달간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을 넣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매일매일 10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최대한 많이 티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도 빠르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번 문자 상담은요, 테스나 한번 읽어볼게요. 5976번님께서 보내주셨고 47,850원의 비중이 무려 70%입니다. 아, 네.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오늘 46,900원 손실 구간이시고 3거래일자 하락하고 계셔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주인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뭐 좀 개인 분들 좀 좋아하시죠. 뭐 테마도 좋아하긴 하겠지만은 네. 일단 반도체 시장 자체도 뭐 좀 즐겨서 매매하시는 종목 업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그렇군요. 되는데 네. 뭐 일단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는 이제 금년도에 좀 어느 정도 좀 그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긴 합니다. 아, 물론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지난해에 일단 상승 모습은 현재 나왔고 그 상승 모습 이후에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다행스럽게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 와중에 좀 눌림목이기 때문에 양봉이 한 번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눌림목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가 이제 4만 7천 원 선이시면은 뭐 근래 들어서 잡으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수익 중이시다가 일단 이제 조정 구간에서 조금 매수가를 좀 이탈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반도체 섹터는 좀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단기적인 이제 목표가겠죠. 일단은 요 자리로 해서 이 직전 고점이 이제 목표가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미 이제 여기에서 지지받았던 요 라인에서 이제 그 매물 때는 좀 일부 소화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 강한 저항으로 해서 목표가를 5만 3천 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은 이제 좌측으로 보시는 자리들인데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길 이탈했을 때는 다시 직전 저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만 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종목인 만큼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다들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계속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읽어보고 빠르게 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성 화인텍 전망 부탁드린다고 매수에 대한 궁금증 오늘따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하나 69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4875번님. 김승준 부장님, 은별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 타이밍이 좀 잘못된 것 같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또 0900번님, 김승준 부장님, 은별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계좌가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저희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계좌 4월에 불타오르길 기원하겠습니다. 또 9721번님, 대한전선 호반건설 인수공시로 좀 시장 반응이 뜨겁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새로운 한 주 시작됐습니다. 김승준 부장님 화이팅! 이렇게 문자 해주셨네요. 화이팅 하세요. 네, 그리고 1919번이 LMS, 5211번이 모나미. 여러분들의 이런 뜨거운 사랑이 담긴 문자가 저희를 또 방송하는 데 힘이 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이렇게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10분을 추첨을 해서 감사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방 쿠폰 10분께 오늘도 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양한 문자 오고 있습니다. 01, 뭐 07번
2267번님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는데 이 중에서 89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가 MD 매수가가 4,500원이고요. 20%의 비중을 담고 계신데 원금 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좀 안타까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오늘 4,000원 선 다시금 지지를 했습니다. 3,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하다가 드디어 4,000원대에 올라섰는데 과연 앞으로 4,500원 선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빠듯빠듯은 한데 일단은 네. 동사 현재 자리에서 일단 추세 전환을 하고 있어서 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메가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일단 비대면 관련해서 이제 교육 관련 콘텐츠죠. 교육 관련해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제 근래 들어서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이제 지지부진하죠. 그 보통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 지지부진한데 물론 동사도 여전히 뭐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추세 전환의 일단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네. 네. 오늘 딱 이제 그 일부 상승하고 나서 이제 눌림목 자리죠. 충분하게 이제 한 번 정도 상승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슈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요 자리로 해서 요 강한 저항이죠. 요 자리들, 저항받았던 자리들 해서 목표가를 4,250원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죠, 항상. 주식은 어찌 됐건 간에 상승을 하든 또 하락을 하든 대응이 항상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손절가는 직전 바로 상하거래일 전 저점 부근이죠. 3,7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문의 주셨는데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손실 최소화로 원금 최대 손실하지 않고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1시간 동안 아주 알차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21번 편하신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 빠르게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앱지스하고요. 네, 오, 이수앱지스요? 예, 네. 예, 갑자기 만 원에 5%인데요. 네.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0%로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어요. 아, 오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예. 계시군요. 네, 너무 예. 축하드립니다. 아, 러시아 백신 관련주 이수앱지스 상한가에 예. 안착을 해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략 함께 잡아드릴게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만 원 한 달 정도 기다리셨대요. 네. 네. 그런데 드디어. 일단 뭐 손실 중이시다가 금일 상승이 나와서 네. 수익으로 이제 전환돼서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코로나 백신 관련주고 이제 일단 뭐 금일 러시아 백신 있죠? 네. 예, 예.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일단 급등이 나왔는데 이 앞전에 일단은 이 앞전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던 요인도 비슷한 요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이틀은 네. 네. 일단은 내일 뭐 갭 상승이 나오면은 비중이 이제 5%라서 일단은 이제 정리를 좀 해 보셔도 좀 절반이라도 일단은 익절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예. 일단 이제 그 강한 저항이에요. 일단 분봉에서 일봉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리면 요런 자리들입니다. 일단 상한가 갔던 자리들이거든요. 대부분 요런 예예. 자리들이. 상한가하고 요날 이렇게 보시면은 저가 부근. 그러면 반등에서 이제 내일 갭이 떠서 시작했을 경우에도 요 라인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뭐 비중이 크지 않아서 좀 다소 아쉬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목표가를 그래서 14,100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장 중에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자리들 보시면 상한가에서 잠깐 풀렸다가 지지받았던 자리로 해서 예, 예. 요 이탈, 그러니까 12,500원 이탈 하더라도 전량 익절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러시아 백신이 세계적으로 지금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이슈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빠르게 도와드렸는데요.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떠한 문자 왔는지 읽어보고 그리고 상담 빠르게 좀 이어가 볼게요. 6361번님, AP 위성 비중 20%인데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견 부탁드린다라고 문자해 주셨고,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 비중이 20%입니다.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해 주셨습니다. 이하나 69번님, 동성화인텍 전망 부탁드린다고 좀 연락 주셨고요. 또 0900번님, 김승준 부장님, 은별링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네요. 9721번님, 대한전선, 그리고 LMS, 모나미 등등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저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10분을 추첨한 다음에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또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66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양지사 12,750원에 30%가량 담고 있는데 손실을 더 보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11,850원에 지금 종가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품절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급등락이 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양지사는 진짜 전형적인 품절주죠. 그래서 네. 시장이 안 좋아야지만 좀 상승하는 종목이라서 일단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동사는 좀 예측하기가, 일단 뭐 지수가 하락하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개인분들 지수 하락하는 건 원치는 않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의 이제 지수 조정 흐름이 일부 나온다고 하면 동사는 이제 반등도 또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대신 지수가 작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옆으로 횡보성 흐름 나온다면 동사는 똑같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일단 반등 나올 때 매수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 뭐 물론 이제 종가 기준에서 직전 저점은 이탈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하단을 해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니까요. 손절가를 11,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품절주 급등락이 심한 만큼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을 통해서 언제나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주식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고 고민 있으시면요. 장 마감 후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번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이 좀 너무 짧다. 난 장중에도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나는 QR코드 사용할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대시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활용하시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268번님, 안녕하세요. 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언제쯤 올까요? HM은 가지고 있는데요. 100%입니다. 조금 더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또 문자 해주셨고요. 9158번님, 장문의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승준 부장님, 고은별 아나님 화이팅! 매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 훌륭한 방송을 보면서 주식 정보와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중반 주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다 빨간 기둥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노란톡 활용하시는 방법 김승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는데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접수 받으시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올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아, 등락을 계속해서 오고 가는 지수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3월 24일 공략주 LX가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15%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김승준 부장님께서 공략주 하나를 선별해 오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KT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며 지니 뮤직. 네, 오늘의 공략주는 디디 뮤직입니다. 언제나 네 글자 종목을 갖고 오면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네,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콘텐츠를 네. 대표하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네. 스튜디오 진이 네. 관련주기도 하고 일단 뭐 이슈 자체가 워낙 좀 좋기도 하고요. 수급 자체도 세력 수급이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네. 금일 또 가져왔고요. 일단은 뭐 대주주 자체가 일단 KT죠. KT 관련해서 이제 스튜디오 지인인데 동사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KTH인데 대장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 대장이 바뀌어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수급을 체크하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대량 수급들이 일단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재차 나오지 않을까 라고 판단해서 일단 가져왔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 간에 재료가 일단은 일부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량 수급이 남아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동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재차 또 강하게 좀 상승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금일에 공약주로 일단 가져왔고요. 오늘 종가가 이제 7,140원인데 한 7,160원 이하로 정도 매수하셔도 되겠다라고 보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근래 들어서 이제 그 항상 공략주를 가지고 오면 목표가보다 항상 하단에서 자꾸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금일은 조금은 목표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7,590원으로 직전 여기 자리들이죠. 여기 자리로 해서 7,590원으로 해서 목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항상 뭐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도 역시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면은 항상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니까 손절가는 요 라인 이탈하는 자리죠. 요 자리가 60선 이탈이기 때문에 6,45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 날 공략주로 말씀드리고 단 하루 만에 목표가에 달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관심 종목에 추가하신 다음에 앞으로의 추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한 시간 너무 아쉬운 분들은요. 저희 언제나 오후 4시 함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번호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797번님, 268번님, 그리고 268번님, 또 0914번님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는데 지금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문자 함께 해주시네요. 7364번님, 2500번님 등등 계신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떠한 분들이 당첨이 되실지 심장이 두근 두근합니다. 오늘도 10분을 뽑아서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지금 접수를 집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커피 쿠폰 당첨자는 10분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지금 확인해봅니다. 네, 지금 아래에 번호 10개가 나가고 있죠. 핸드폰 번호 뒷자리 4개입니다.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문자를 보내야지 저희가 선물을 원활하게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꼭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아쉬워하지도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 내일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조금 힘드셨다고 너무 의기소침해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